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날은 설교 요약이 주보에 있는데 오늘 설교 요약이 없어요. 설교 요약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지금 어디쯤 하지? 이렇게 하면서 설교 요약을 봤었는데 오늘 그걸 못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받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을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유예요, 오늘 말씀이. 비유. 비유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늘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냥 비유를 뜬금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비유에 보면은 앞에 상황이 하나 그려져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꼭 있어요. 비유에는. 근데 오늘 말씀도 내용이 비유입니다. 아마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서 성전에 보면 이렇게 잘 보였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리가 하는 기도는 저쪽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고, 이 장면을 보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간 내용이 뭔가를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나오죠? 처음 의도 자체가 나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멸시해요. 내가 온전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멸시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도 잘 멸시하시죠? 안 하세요? 잘 멸시 안 하세요?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시면서 멸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옳게 사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옳지 않게 사는 게 보여서 이게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가능한 한 짧게 얘기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이 뭐 그냥 옛날 아담 시절부터 쫙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 2세기 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BC 뭐 많아봐야 한 200년, 100년, 10년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좀 신앙적으로 좀 똑바로 살아보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남의 나라에 포로도 끌려가보고 식민지 생활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마저도 굉장히 세속화됐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자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큰 특징이었어요. 나무랄 수 있나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남의 것 빼앗지 말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상이 중요합니다. 예.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남의 것을 속이지 않는 것,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살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을 지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 착취하지 않고 내가 이득을 갖는다는 생각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괜찮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간음, 간통 같은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간도 우리가 금식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는 금식을 한 3, 4일 정도는 가볍게 밥 먹듯이 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한 끼 하는데 한 끼 정도는 일하다 보면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금식을 작정해놓고 하면은 배고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식이 쉬운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금식을 굉장히 권장하지는 않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금식하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 이외에 금식은 일반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라의 위기를 처해 있어서 함께 금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금식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 한다는 겁니다. 세죠? 예,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볼 것 같으면 뭐 곡식을 거둔 거라든가 자기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말고 다른 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원칙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수확에 거둔 것에 대한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선물로 가진 것도 11조하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담그면서도 이만큼을 띄고 파도 이만큼 띄고 MSG도 이만큼 띄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박하와 향채와 이런 것들이 일종의 허브 종류들인데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적할 게 없어요. 그건 잘한 것은 잘했다고 두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되게 생각할 때는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아 바리새파 사람들이 워낙 재수없게 기도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재수없게 기도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왜 그런 말이 있냐면 그렇죠.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렇죠. 남의 거 안 뺏었어요. 나 불의하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간음하지 않았어요. 말할 때마다 누구처럼 안 했다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가 맨 뒤에 클라이막스가 11절 후반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이 앉습니다. 참 안 좋은 말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는 온전하게 잘해.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깨끗하게 잘해. 이런 말로 한 말로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가 좀 재수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람의 기도를 나무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에서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말을 강조해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을 강조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제가 의롭게 살았어요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입장 속에서 이 사람을 지적할 만한 내용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기도가 제가 재수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일부러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시편에 이런 기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를 알아주십시오. 저를 알아주십시오. 저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시편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의롭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세리와 대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혼자 홀로 서서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이따 세리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성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더 이상 못 온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좋게 말해 이방인의 뜰이고 이 말은 너는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해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와야 되고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해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약간 비틀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좀 재수 없는 기도를 했다, 좀 못마땅한 기도를 했다, 잘난 척하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통념으로 바라본다면 일상적인 기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할게요. 뒤에 맨 뒤에 가서 그럼 뭐가 문제인가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은 그 당시 풍습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로마의 명령을 따라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로마 얍잡인 거예요. 우리한테 돈을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다 주는 사람이다. 압잡이다.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가.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세무행정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은 어떤 뭐 소득의 근거라든가 뭐 재산의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원주에서 세금을 100억을 걷어내 이렇게 말하면 100억을 걷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걷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걷는 사람이 알아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원주 시민에게서 100억의 세금을 정부에다가 걷어내면 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한 101억 정도만 걷겠습니까? 그렇다고 끄떡거리는 분도 계시는데 예, 100억을 걷기 위해서 1억 가지고 이게 행정비용이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좀 심한 경우는 100억을 거두라고 말한 내용에서 1000억까지도 빼드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허락받은 착취자들인 거예요. 허락받은 착취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의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자존심이 강해서 더군다나 로마 얍잡이죠. 우리를 착취하죠. 하니까 빼앗기기는 빼앗기지만은 그들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부류로 여겼는가? 아예 죄인의 부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드린 자리에 참여 못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잘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잘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기도 응답받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한 가운데 회개해서 다음부터 착복하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 거뒀다는 말이 나오나요? 없습니다. 뭐 변화됐다는 말도 없고 들어가기 전에 변화됐다는 말도 없고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묘한 구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묘한 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은 마땅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리가 잘한 게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세울 것도 없어요. 의로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말해버리면은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한 내용도 바리새파 사람답게 기도한 거고 세리가 기도한 것도 죄인답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의외로 말씀을 비트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지킨 면으로 본다면 세리보다 훨씬 나아요. 다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잘 지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가, 응답하였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점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가만 보면 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불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껏 빼앗지 않았어요. 제가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조 잘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어요. 끝. 왜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연결을 시켜보면 뭐 그것도 일리는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기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 돼요?
내가 이 정도는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정해 주세요.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겁니다. 뭐 마땅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뭘 달라간 것도 없고, 뭘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여긴 것도 없이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전 성경에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십시오가 유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내용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고백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특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도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요령과 방법을 터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방법을 좀 놨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요즘은 정말 묘한 세상이어서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광고가 나를 찾아와요. 그렇죠? 예, 페이스북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광고를 하나 봤더니 이런 광고가 왔어요.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로또를 안 사니까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궁금해 생각한 겁니다. 이 로또라는 게 확률 게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확률이 당첨될 확률이 높고 낮고 하는 것은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조합을 하면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방법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퍼센테지가 높아지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는 디테일하게 좀 틀리다고 말을 하려고 해요. 다르다. 그건 좀 다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여기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는 불쌍하게 여길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불쌍해서 돕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하게 여기지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도우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입니다.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시키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셨나요? 별로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아, 내가 인생에 불쌍한 존재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깨달으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불쌍한 존재였지만 그때는 오히려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불쌍할 게 뭐 있어.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고 내가 가족들과 더불어 살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불쌍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보니까 내가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 내가 정말 우스운 존재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내가 사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생활과 연결시켜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다 내 뜻대로 됐어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과 관련없이 길을 가고 있죠. 그렇죠? 가끔 그래서 얘기할 때 좀 답답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20대 때 만났는데 이제 우리 나이처럼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렀는데 그때 얘가 이랬었는데 지금 왜 이러지?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 40년의 세월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때는 얘가 당당했는데 이렇게 얘가 쫀쫀해졌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인생이 다 그래요. 당신도 안 그렇습니까? 살아오는 삶 속에서 내 삶이 내 뜻과 다르게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게 아,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걸 경험하게 되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위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의 여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게 살았을 때는 맞아요 건강이 중요하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팠고 더군다나 동일 질병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얼만큼 살지 모르겠구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을 앓을지도 모르겠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위대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또 함께 기도하는 자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겪는 시간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문제들이 이 사람의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갈 목적들도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보통은 3종 세트더라고요. 하나는 건강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 문제고요.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늘 걱정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물질 문제죠.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맨날 필요해서 그걸 간구를 해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꼭 유용한 것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아픈 가운데서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공백과 같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무력의 상태 같은 그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그냥 건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돈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빚의 문제가 내게 굉장히 억눌리는 문제가 되어서 그걸 기도한 적은 있지만 개인 가정생활 속에서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가끔씩 있죠. 그때마다 또 외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뭐 하려고? 얼마큼 넉넉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결핍이 은혜이기도 해요. 왜요? 그 결핍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로 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결핍이 은혜이기도 해요. 결핍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핍한 걸 축복합니다. 결핍한 것으로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뭐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심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셀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간구해야 될 기도가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만이 나의 삶 가운데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기도의 내용이 훌륭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지? 그 일로 말미암아 난 어떤 일을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얻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며 그런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게 아니라 내 뜻과 다르게 움직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상태가 간 것 이것은 사실은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잘 몰랐을 텐데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구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요즘도 그 얘기 하십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얘기해 봐봐. 이런 얘기 하십니까? 하세요. 또 제 얘기 듣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안 해도 될 이유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은 네가 나를 좋아하는 10가지도 아니야. 30가지. 그래서 네가 나를 좋아하는 30가지 이유를 대봐.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들이 또 착해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30가지를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30가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너 왜 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 30가지 얘기해봐. 이렇게 말했을 때 30가지 다 쓰시지 말고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잖아요. 너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힘있는 말인지 몰라요. 너 이뻐서 사랑해. 그거 안 이쁘면 사랑 안 할 거야. 여자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모든 조건들은 다 그래요. 뭐 마음이 착하니까 너가 나에게 온유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이유가 그렇게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좋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가 좋은가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주셔서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라 좋은 거예요. 다윗은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시로 표현했어요. 시편 16편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내게 복이 있다면 그 복은 하나님이 복이래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신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래요. 하나님 자체가 계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마저도 그걸 어떻게 경험했는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다 겪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결핍의 상태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 내게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다. 이것을 깨달아서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들은 내용 중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학문적으로 이 내용을 분석을 하다가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학문적으로 얘기한 걸 제가 이야기로 풀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더 후대에게 알려졌는가 아니면 세례의 기도가 더 후대에 알려졌는가 이걸 묻는 질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의롭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큼 온전하게 살았고 세례는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는데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진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가 남겨졌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원래 예배의 내용에는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좀 심플하게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 형식에 맞출 때는 영광송 그 다음에 뭐 지금 말하는 참회송 뭐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끼리의 엘레이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끼리의 엘레이손이라는 말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의 그냥 라틴어일 뿐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에서 비롯되었는가?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위대한 기도라고 말한 끼리의 엘레이손이라는 기도가 사실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례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예, 생각해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끼리의 엘레이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오시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감사하게 여길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여김받고 사는 것이 좋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라면 내가 그것이 좀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잘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주님의 것이고 가지지 못한 것도 주님의 것인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서 나는 불쌍히 여김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상태로도 만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